작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작년 한 해에 발생한 사망자 수는 176명이었는데요. 재작년 227명에 비해서 약 20% 이상 줄었습니다. 20%요? 네. 우와, 도로공사가 열심히 하셨네요, 사고 줄이기 위해서. 네, 저희 매닝 CCTV도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매닝 CCTV 시즌2를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 매닝 CCTV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영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저 뒤에 트럭이 1차로 꺾다가, 왜 저래? 시청이죠? 아이고! 아, 저런 사고 왜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 가다가 전방 주시태만으로 인해서 급조향을 좀 시도한 탓에 차량이 결국 도로 밖으로 좀 튀겨나간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밤이네요. 밤에 고속도로 차들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고는 어떤 유고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트럭이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기다리던 차량이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지 트럭과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신 사례, 저와 유사한 사고가 지난 3년 동안에 고속도로에서 5,700여 건 있었답니다. 이런 사고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박사님? 네, 전방 주시태만 사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졸음에 가까운 최면 운전. 아하. 즉, 멍 때리면서 하는 운전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례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엔 절대 안 되죠. 우선 범칙금, 승용차가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고요. 벌점도 부과됩니다. 15점, 사고 안 나더라도요. 제가 이러한 사례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했던 결과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예. 실제 앞에서 어떠한 위고 상황을 주어주고 운전자가 얼마나 잘 회피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던 결과입니다. 전체 피의 실험자 100명 중에 85명은 이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피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운전자들은 전체 100명 중에 약 45명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절반도 운이 좋으니까 피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잠깐 하는데 오! 근데 오! 하다가도 또 옆에 있는 차랑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러한 전방주 시태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분한 휴식, 그리고 가능하면 1시간 반 지나기 전에 휴게소에서 잠깐이라도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 커피도 한잔 드시고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운전하셔야, 그래야 졸음 운전을 막을 수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갑자기 졸음이 밀려올 때, 그럴 때는 빨리 안전한 곳에 졸음 쉼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왜 봐요, 왜? 앞을 봐야죠. 이거 보면은요, 사고 납니다. 앞을 봐도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쌩쌩 달려서 위험한데, 앞을 안 보고 스마트폰 하는 거, 그거는 휴게소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해야 되겠죠. 앞을 잘 보는 거, 그것이 운전의 첫 번째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요. 앞을 잘 보고 운전에만 집중하고 딴짓하지 말고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운전할 때는 앞을 잘 보고 운전에만 집중하는 기본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